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서버 실행하기 전에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객체 생성이 다 해서 생성됐습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로드가 완료됐습니다. 이러면서 서버가 스타트가 다 됐고, 이제 그 실제적으로 포트 번호 이런 것도 나와야 돼요. 지금 서버가 리스타트 돼가지고 그런 게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게 포트 번호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리스타트하면.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게 잘안 보이시면 스톱 시켰다가 다시 리스타트해서 보시면 되세요. JSP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웹 컨텐트에다가 만든다. 게시판이니까 보드 폴더 만든다. 아시겠죠? 웹 컨텐트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 폴더 게시판 보드 BORD 보드 엔터 치시고요. 또 이제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하신 다음에 JSP 파일 만든다. JSP 파일 클릭한다. 그 다음에 list.jsp. jsp.jsp는 안 붙여도 자동으로 붙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분석 설계할 당시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URL. 보드라는 폴더 만들고 그 안에 list.jsp라고 만들어 둔다. 됐죠? 이거를 보시면, 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이런 걸 아시고요. 지금은 이제 JSP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좀 JSP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 뭐, 리스트, 뭐, 이렇게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여기다가도 뭐, H1 태그 만들고, 뭐,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저희가 만드는데, 만드시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요, 그안 나온다. 만드시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MVC 패턴 1하고 MVC 패턴 2를 배우셨는데, 지금 MVC 패턴 1에 대한 것을 이제 배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죠? 배우시는데, JSP에서 써서 요 반은 데이터 처리고요, 반은 데이터 표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코드 만드실 때 반은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렇게 붙여서 자바 프로그램을 이렇게 쓰시는 거죠. 요 부분이 이제 그 저희가 데이터 처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DB에서 가져오자. 데이터 처리에 해당 부분을 가져오자라고 해당이 되는 거고, 요 바로 밑으로 되어져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데이터 그 표시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HTML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데이터 표시. 이렇게 두 개가 짬뽕되어 있는 코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먼저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뭐그 보드 리스트 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자바 유틸의 리스트. 그래서 그 이쪽에 뭐 보드 부여를 가져옵니다. 뭐 이렇게 쓰는데, 그냥 리스트에 뭐 리스트라고 쓸게요. 제너릭하지 않고 리스트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빈스에서부터 실행할 객체를 꺼내 가져온다. 이렇게 돼 있죠. 빈스 점개 쓰는 거예요. 개 사용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빈스 점 게트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렀더니 빈스 자체가 없어서, 얘를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빈스 뒤에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자바 웹장의 메인에 컨트롤러에 있는 빈스 엔터 치시고, 개 쓰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아, URL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하는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쓰입니다. 여기 세미콜론 찍을게요. 이렇게 쓰시는데 현재 URL이 없어요. 그럼 URL은 뭘까요? 요청한 URL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리스트 하는 것은 주석 처리해서 약간 이제 보류를 할게요. 보류 오류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스트링으로, 저희가 스트링, 자, 스트링으로 URL을 가져오는 걸 쓰시는데, 모든 게다 어디 있냐면 리퀘스트 객체 안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리퀘스트 점 써놓고 그 다음에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점 다음에 메소드가 많이 나오는데, 가져오는 게 get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get으로 가져오게 되세요. get 다음에 이제 여기 URL, URI 뭐 이런 것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real path 뭐 이런 것도 있으시고, 야 이게 이런 것들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서블리 패스도 있어요. 서블리 패스 그 경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먼저 저희가 이제
그 겟, 어, 겟 URL을 보니까 겟 URL이 없네요, 여기. 겟 URL이나 URI에 해당되는 게 현재 더 밑에 에 인풋 세션 에 일단은 겟부터 써놓고 보겠습니다. 겟 컨트롤 스페이스 바 쓰고요. 그 중에 이제 그 경로에 대한 게그 패스도 이런 것도 있고 리얼 패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저희가 지금 뭐 써볼 거는 URL, URI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여기 네 리퀘스트 URL, get 리퀘스트 URL 요청하고 있는 URL을 찾자 이렇게 이제 한개 해보시는 거예요. URL 해보시고요. 여기 경 오류가 나고 있네요. 마우스가 되시면 cannot convert to spring buffer를 spring으로 할수 없다. 이 spring buffer를 써셔야 되네요. spring buffer로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얘를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쓸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트링 버프면은 좀 다음에 투스트림에서도 있지 않을까요? 투스트림에서도 그뭐이 정도 한게 쓰시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잘 받아왔는지 쓰기 위해서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아 물론 이제 그 저희가 이게 그 밑에다가 그냥 출력을 하자 이렇게 쓸 수도 있으세요. 아시겠죠? 밑에다 출력을 하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 URL을 요청 URL을 여기다가 쓰는데요. 요청 URL. 요청 URL이라고 쓸게요. 요청 URL 쓰시면 저희가 작성한 것은 리퀘스트에서 get 어쩌고저쩌고 해서 썼는데 여기다가 %퍼센테이지 equal로 출력을 하자. 그 저희가 스트링으로 변수를 뭐라고 썼냐면 URL로 썼어요. URL을 여기다 출력을 하자. 뭐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HTML 사이에다가 지금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브라우저 상황에서 볼수 있어요. System.out.println을 쓰시면 콘솔에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찍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JSP를 했으니까 Ctrl F11 누르시고요. 서버 선택하시고 피니시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서버가 리스타트 할까요? 물어보는데 오케이 눌러서 리스타트 하자라고 시키시고 객체 선택이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쪽에 URL get request URL 썼더니 HTTP부터 나오네요. 이렇게 HTTP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되었나요? 예.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뭘 해야 되냐면 자르기를 하셔야 돼요. 자르기. 자르기를 해서 이쪽에 이제 HTTP 로컬호스트 땡땡 슬래시 슬래시 이렇게 돼 있는거나 아니면은 제가 슬래시 두 번째 여기 앞에 첫 번째 게 아니라 뭐 슬래시 두 번째 거 아니면 요 패스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오자 뭐 이렇게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get URL 썼던 것들은 좀 쓰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부 브라우저를 실행했네요. 윈도우즈에 웹브라우저에 크롬 그러면 실행하자. 새로 고침을 해서 쓸라 그러는데 다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컨트롤 F11 누르면 크롬으로 보여주겠죠. 그리고 URL이 이렇게 돼 있어요. 로컬호스트 밑에 요게 이제 패스죠. 프로젝트 이름이 패스가 되고 내가 원하는 건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jsp예요.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원하는데 아 이게 너무 많이 잘라야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말고 URL 말고 br 태그 만들게요. br 슬래시 URL 말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링 써가지고 URL 2 이렇게 쓸게요. URL 2 equal로 리퀘스트에서부터 점 다음에 get 쓰시고 이제 쭉 보는 거예요. 쓰시는데 get 쓰시고 쭉 보시는데 저게 패스 인포라는 것도 있고 패스 인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리얼 패스는 C 드라이브의 실질적인 서버에서 저한 거고요. 이제 그 서블리 패스라는 게 있어요. 서블리 패스. 지금 서버 쪽에 있는 쪽에 해당되는 이제 패스를 한번 가져보자.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URL 2를 한번 찍어볼게요. 얘는 유창 URL인데 얘는 이제
request URL로 받아낸 거예요. request URL 올 대문자잖아요. URL로 이렇게 받아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request.get sublet pass로 받으면 서버 쪽에 있는 건데 거기에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버 쪽 경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걸로 찍어보면 어떻게 나오나 이런 걸 해볼 건데 이건 URL2죠? URL2 이렇게 출력해보세요. 화면상으로 브라우저에서 출력하세요. 이렇게 쓰신 거죠. 아까 전에 실행했던 거 보시고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 보드 밑에 list.jsp. 제가 원하는 거는 요거죠. 이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 얘는 HTTP, 프로토콜, 그 다음에 서버, 패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이제 저희가 자원에 해당되는 요게 URI가 되는 거죠. URI 해당되는 거라서. 그 저희가 원하는 건 요거예요. 서버리 패스입니다. 됐죠? 예, 요렇게 해서 서버에서의 경로예요. 서버 쪽에서 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것을 이용해서 짜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짜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가져올 때 이거예요. 리스트에서 get URL을 쓰셨을 때 URL을 넣어야 된다. URL2를 넣어야 된다. URL을 넣어야 된다. URL2를 넣어야 된다. 아시겠죠? 원래 있는 URL은 지울게요. 리퀘스트 주소처리 할게요. 주소처리 요거 아니고요. 요거를 이제 URL로 해서 받아야 되고 URL2는 일단은 얘거 지우고 찍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URL을 이제 거의 완성하던 거 밑에 거 다 마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를 가져오는데 빈스에 get URL을 넣어서 가져오시면 서비스가 나오거든요. 얘를 실행하는 객체인 exe, 실행하는 객체에 해당되는 exe service 클래스에다가 exe service 클래스에다가 점 다음에 사용하시면 여기에 이제 실행하자, 인스크립트 실행하자. 요게 서비스를 찾아오는 거죠. 요 뒤에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넘길 데이터는 없으니까 null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으로 작성해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서비스죠. 이게 서비스인데 찾아 가져오는 거예요. 빈스에서 get 찾아오고 URL에 따라서 가져오는 서비스가 달라지죠. 이해되시겠죠? 달라지게 가져오시면 되겠고 넘길 데이터는 null입니다. 그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throws 시키고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 오류가 발생이 될 거예요. 떨어지키는 박스네. 그리고 얘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한게 아셔야 되나요? 캐스팅을 사용해야 되니까 리스트로 좀 캐스팅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받아내면 되겠네요. 캐스팅. 그 오브젝트가 넘어오니까 캐스팅을 안 하면 오류가 나겠죠. 캐스팅을 해서 넘겼습니다. 제너리 안 했다고 뭐라고 경고 띄우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실행하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여기 실행하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로 생성을 했다 아니면 생성된 걸 찾아서 넣었다. 생성되어져 있는 걸 찾아서 넣은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버를 만들 때 생성되어 있는 생성되어 있는 서비스를 URL에 따라서 URL에 맞는 것을 찾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 요거는 이제 생성하지 않는다요. 생성하지 않는다. 이미 생성되어 있는 거를 전달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열 사람이 들어와도 똑같이 생성되어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생성되어 한 사람이 들어와도 이제 한 개 쓰게 되지만 열 사람이든 백 사람이든 들어와도 생성되어 있는 한 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에 갑니다. 다시 브라우저에서 여기 리스트에 찍히는 걸 보시고 F5를 누르시는 거예요.
F4를 눌러서 보시면 요청한 URL은 이제 보드 밑에 /.jsp고요. 요 URL에 맞춰서 요 URL이랑 똑같은 거죠.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지금 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컴 밑에 요게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행되고 있다는 것은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리스트.jsp 했는데 보드 밑에 리스트.서비스의 서비스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달되는 데이터는 널이고요. 지금 이제 게시판이 처리됐다고 나오죠. 실행이 됐어요. 서비스가 되셨나요?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널하고 나오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게 똑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해요. F4킬로 새로 고침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 여러 번 생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생성은 한 번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면 기본 수용자 만들어서 실소 이용해서 그 나를 생성하고 있다라고 뭐뭐를 생성하고 있다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서버가 스타트될 때 생성되는 게 쫙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실행할 때는 그 생성을 하지 않고 실행할 때는 그냥 메소드 서비스 메소드만 이용해서 얘가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객체를 생성하고 확인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서비스가 실행이 됐는데요. 서비스 쪽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메소드들을 여러 개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뭐 리스트, 뷰, 라이트, 업데이트, 델리트, 그다음에 인크리즈,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 getTotal 메소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notice에는 increase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멤버 쪽에서도 또 메소드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메소드를 다르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통일성 있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통일성 있게 만드는데 이렇게 삐쳐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포함시켜서 인터페이스를 다 만든 다음에 안 쓰면 되죠. 호출을 안 하면 되게 만들어서 쓰기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전부 다 모든 시스템을 다 아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오브젝트로 집어넣고 꺼내서 캐스팅하는 방식에 의해서 쓰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좀 써주셨으면 되게 좋겠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할 일은 초기화 계제를 생성해서 쓸 때는 첫 번째는 이제 DAU가 있어야 돼요. DB 처리를 유용한 뭐 DAU 이제 객체 생성을 먼저 할게요. 자, 객체 생성을 하시는데 지금 게시판이니까 보드 DAU를 만들어서 DAU 서비스를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하시냐면 이게 다 됐으면 이제 DAU를 서비스에 넣어줘야 돼요. DAU 객체를 찾아서 서비스 쪽에다 서비스 객체에 넣어준다. 알자가 빠졌네요. 넣어준다 뭐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요 객체를 DAU 객체를 하려면 여기 지금 우리가 저장하는 요구하고는 좀 틀리네요. 저장하려는 그 메소드를 한 개 만들었는데 그게 빈스 안에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 맵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서비스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구조가 좀 틀린 것을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맵을 한 개 더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요 맵에 해당되는 것은 변수를 객체를 선언하고 이제 생성한 후에 저장한다라 했는데 요거는 서비스 객체 저장을 해놓는 걸로 짜시면 되겠고요. 자, 한 개를 더 만들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개 프라이빗으로 스태틱에서 맵이고 스트링이고 서비스 말고 이제 아무거나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로 한 개 오브젝트로 한 개 저장하는 걸로 하시고요. 얘는 이제 DAU를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DAU 맵이라고 쓸게요. DAU 맵 하시고요. 해시 맵을 생성하는 건 똑같아요. 그 이쪽에다가는 이제 URL 스트링이 아니라 DAU 구분하는 문자를 뭐 DAU 뭐 구분 문자열을 문자 구분하는 문자열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요거는 이제 실행할 서비스 객체가 아니라 실행할 DAU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두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풋하고 겟은 써버렸어요. 저희가 빈스 밑에 풋과 겟은 썼는데, 그러면 요거는 서비스 쪽은 다른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풋 DAO, 겟 DAO 해서 DAO 한 개 더 붙여서 사용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아니면 이제 객체 자체를 따로 만드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야, 이거 한 개는 그냥 빈스인데, 뭐 서비스 빈스, 뭐 DAO 빈스 해가지고 만드셔도 되는데, 저희는 요거 한 개만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장하는 메소드, 뭐 get put DAO, 꺼내는 메소드 그 get DAO, 복제한 그대로 복사, 두 개를 그대로 복사하시고 put DAO, DAO를 지금 저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 get DAO, DAO를 꺼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트링은 URL이 아니고요, 그냥 이제 str로 쓸게요. str 쓰시고, 서비스가 아니라 오브젝트로, 오브젝트로 받으시면 되고, obj 정도, obj가 그 DAO니까 DAO 정도로 하겠습니다. DAO 받아서 앞에다가 str 붙이고 뒤에다가는 DAO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서비스 맵에다가 그 줄 수는 없어요. 그 저희가 이쪽에 오브젝트로 한 것은 서비스 맵이 아니라 DAO 맵입니다. DAO 맵에다가 저장하시는 걸로. 맵은 맵인데 DAO 맵에, DAO 맵에다가 풋해서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서버 저장을 위한 메소드인데, 서버에서 실행되는 객체 초기화 시킬 때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DAO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거죠. DAO 저장. 지금 현재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보드 DAO죠. 저장할 때 쓰시고요. 꺼낼 때 해보겠습니다. 꺼내실 때 리턴하는 건 오브젝트로 나오세요. 자,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나오게 되고요. 오브젝트. 여기 str을 그냥 str로 쓸게요. str을 받아서 get str 쓰시는데, 서비스 맵이 아니라 이제 DAO 맵. DAO 맵에서 get 해가지고 꺼내서 리턴해 주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AO 꺼내고 집어넣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이때 이제 put DAO, get DAO 라는 메소드를 기억하게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드 DAO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냥 보드 DAO의 메소드를 이제 다섯 개를 만들면 되고요. 그 리스트, 뷰, 라이트, 업데이트, 딜리트. 아시겠죠? 다섯 개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걸로 만드시면 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드 서비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하세요. 하시고 클래스 만드세요. 클래스. 예, 패키지는 보드 서비스가 아니라 보드 DAO. 보드 점 DAO. 그리고 클래스 네임이 대문자 보드 DAO. 보드 DAO. 예, 쓰시면 되겠고요. 됐으면 피니시 눌러줄까요? 피니시 눌러줍니다. 이건 뉴에서 생성하기 때문에. 자, 1번 리스트. 리스트를 해야 되고, 뭐 2번 글보기, 뷰를 하셔야 되고, 3번은 글쓰기, 라이트를 하셔야 되고, 4번은 글 수정, 수정에 해당되는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 5번은 글 삭제, 델리트를 하셔야 되는 거죠. 델리트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게 메소드를 만들면, 자, 리스트가 퍼블릭, 다른 데서도 접근할 수 있어요. 리턴하면, 리턴에서 사용을 하시면, 사실은 이제, 얘가 데이터가 나오긴 나오는데, 리스트 객체를 보통 그냥 쓰시면 이제 리스트 객체입니다. 이거 쓰는데 리스트 객체를 만들면 부여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 귀찮죠. 귀찮긴 하는데 만들어 볼까요? 그냥 부여 한 개만 딸랑 만들어 주면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다 만들 건 아니라서. 자바 유틸의 리스트 인터페이스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보드 부여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메소드는 리스트 메소드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간 열고 중간 닫고 써주시고요. 여기다 return null. 데이터 안 가져올 거니까 return null 쓰세요. 끝났어요. 아시겠죠? 사용하시고요. 뭐 옛날에 했던 것처럼 기억해 보시면 throws 붙이세요. throws 이렇게 throws 붙이시고, 메소드 여기
죽으나 닫고 끝난 다음에 붙이는 게 아니라 몇 소도 뒤에다 붙여야 되죠. 드로즈 드로즈 쓰시고 익셉션 예외가 발생한다면 넘겨주세요. 그냥 처리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보드 뒤에 마우스 가드 되시고요. 만듭니다. 크리에이트 클래스 보드 뒤에요. 클릭합니다. 패키지 보드 뒤에 부여 객체 있기 때문에 부여 패키지 그래서 보드 부여를 만듭니다. 피니시 눌러주세요. 만들었죠? 저장 끝났어요. 요거만 하시면 이제 요게 지금 보드 부여는 해결이 되죠. 됐죠? 보드 부여가 해결이 돼요. 그 넘버 뭐 타이틀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데이터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하면 저장하는 게 다 필요한데 데이터 처리를 현재 안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요식행위만 하는 거예요. 요식행위만 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하고 있고요. 자, 리스트는 이제 보드 리스트에 보드 부여를 짜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드 부여를 꺼내는 뷰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메소드 이름은 뷰이고요. 리턴 널 끝났습니다. 리스트를 가져오면 부여 객체가 나오죠. 아, 리스트 가져오면 부여 객체가 여러 개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뷰를 이렇게 글보기를 하시면 보드 부여가 나오죠. 부여 객체가 나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write를 하면 인티저가 나와요. int return type는 int고 write 메소드 write 메소드이고 return return null보다는 그냥 return 0. 얘는 이제 인티저죠. int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return 0. insert update delete라면 return이 숫자가 나온다. 인티저가 나와요. 아시겠죠? 정상적으로 됐으면 1, 정상적으로 안 됐으면 0. 아시겠죠? 이게 나오시니까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그 다음에 delete도 이렇게 똑같이 코드가 타입이 똑같고 메소드만 자 업데이트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delete도 delete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세요. 예, 다 끝났네요.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썼고요. 저희가 return 날만 쓰면 좀 그래서 그 실소를 이용해서 여기 왔다 갔어요 정도는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래야지 그 DAU까지 왔다 간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return null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 엔터. 리턴한 거에다가 엔터를 한 개 치시고요. 이렇게 엔터 사이에다가 뭐 실소 쓰시고 나 지금 여기 왔어요 정도에 해당되는 이제 보드 DAO인데 점 리스트 메소드를 실행했어요. 이거 치시고요. 그 다음 밑에 리턴 앞에서 엔터를 전부 다 이렇게 치세요. 치시고 복구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죠. 예, 시스템.어점 프린트를 복사하시고 이제 이렇게 Alt키 누르고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오세요. 델리트까지 다 했어요. 메소드 이름 바꿔줍니다. 델리트 여기는 업데이트 여기는 write. write. 요 위에는 view입니다. 자, 이제부터 짜볼 건데요. 맨 처음에 이제 init 메소드에서 init 메소드 있죠? init 메소드에서 DAU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bins에 bins 점 쓰시고요. put dao put dao str 부분은 이제 그냥 그 클래스 이름을 소문자로 보드 dao 뒤에 거는 똑같이 사용하시고요. 맨 앞자만 소문자로 보드 dao라고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dao는 생성을 합니다. new 보드 da 컨트롤 스페이스 바 import 자동 임포트 지금 자동 임포트가 계속 되고 있죠. 보드 DAO가 되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그 생성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생성해서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요. 자, 이제 여기에 그 보드 리스트 서비스를 이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서 이동을 해봅니다. DAO가 없죠? 여기 DAO가 없어요. DAO로 갈 수 없고 DAO를 사용하지 않아요. 얘는 아시겠죠? 그래서 DAO를 이제부터 넣어줍니다. 자, db 처리 db 처리를 위한 DAO를 선언하여 자 보드 DAO가 필요하니까 보드 DA 컨트롤 스페이스바
검점 앱장의 보드에 DAO 엔터. DL 선하고 DAO 이꼬르 쓰시고요. 이꼬르가 아니라 DAO 쓰시고 세미콜론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미콜론 그냥 찍어라. 그럼 생성을 하면 뭐가 들어간다? 널이 들어간다. 아시겠죠? 널. 그 기본값은 널입니다. 얘가 안 집어넣어도 기본값은 널이 됩니다. 널. 널이 된다. 주소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기본값에 널이 돼서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되게 됐고요. 그럼 이제 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DAO를 넣어주는 세터를 만드는 거죠. 세터 작성. 세터 작성은 자 퍼블릭이고요. 퍼블릭입니다. 그다음에 그 리턴 타입은 보이드고요. 보이드 셋 쓰시고요. DAO 이거 쓰시면 되겠고 가로 열고 그 보드 DAO를 받습니다. 보드 DAO를 DAO로 받아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dis.boardDAO DAO equal DAO 세미콜론 이해되시죠? 요 세터예요. 세터 아시겠죠? 예. 그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고 아 여기 프라이빗이라는 게 선언되어 있네요. 선언하라고요.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서 여기 DAO는 이제 딴 데서 안 쓰고 여기서만 쓸 거다. 이렇게 한 게 써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그 여러분들이 부여객체를 선언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부여객체를 선언할 때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으로 세터는 리턴 타입 보이드 그 다음에 셋 다음에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 변수 이름의 맨 앞자 대문자로 써고 이제 앞에 셋을 붙여준다. 맞죠?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DAO는 dis.dao라고 쓰고 파라메터로 전달받은 DAO는 그냥 DAO라고 쓴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DAO를 이렇게 넣어주면 DAO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DAO가 이쪽으로 이꼴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요게 요거다. 되셨나요? 이게 세터다. 세터 부여객체의 세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넣어주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넣어준다. 꺼내는 거는 게터를 만들면 되죠. 지금 게터는 필요 없고요. 그 세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세터만 한 개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여기까지 되신 걸로 보고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그 서비스 중에서 이제 보드 리스트 서비스는 만들었으니까 이닛 메소드 이닛 메소드에서 걔를 집어넣는 것을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여기 보시면 DAO 객체를 찾아서 서비스 객체를 넣어준다. 서비스 객체는 빈스 안에 있습니다. 빈스 안에 점 다음에 get 쓰시고 URL 보드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 점 JSP 얘 찾아요. 찾으시면 이 안에 이제 점 쓰시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서비스 메소드 중에서 여기 서비스를 찾았는데 거기에 메소드 중에서 딴 거 그 서비스 실행하는 메소드밖에 없네요. 서비스 인터페이스 안에는 야 그러면 세터는 어떻게 해? 세터 못 넣어주네. 그 여기서 쓰는 건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인터페이스 여기 서비스 인터페이스 못 넣어주네. 그러면은 웹의 빈스 안에 서비스 인터페이스 안에 여기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 밖에 없고요. 여기 넣어주는 게 없어요. 그럼 DAO 넣어주는 메소드를 한 개 더 선언하세요. DAO 넣어주는 세터 선언 퍼블릭 리턴 타입이 없어요. 보이드 보시면 set DAO 제가 대문자로 썼죠. 리스트 서비스 여기서 set DAO를 DAO를 대문자로 썼어요. 그래서 서비스에서 set DAO 사용하시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오브젝트를 받아 가지고 캐스팅을 여기서 하셔야 되네요. 오브젝트를 받는 걸로 쓰겠습니다. 오브젝트 obj 이렇게 받아서 DAO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시는 걸로 DAO 세미콜론 찍을게요. 뭐 집어넣는데 throws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캐스팅하다가 throws 생길 수 있으려나? 캐스팅하다가 throws 시킬게요. exception
써주시고요. 자,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요거가 있으니까 이제 그 서비스에서 세터를 이용해서 집어넣을 수 있으실 거예요. 집어넣을 수 있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브젝트가 들어온다. 그래, 여기가 지금 보드 DAO로 되어 있는데, 보드 DAO가 오버라이드, 요게 지금 그 인터페이스에 된 걸 맞아? 라고 이제 하려면 골뱅이 오버라이드를 붙여보시면, 오버라이드 붙여보시면 얘가 이 오버라이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걸 오브젝트로 바꾸셔야 돼요. 오브젝트,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즈 시켜줘야 돼요. 여기다가 드로우즈 익셉션, 익셉션 이런 형식으로 맞춰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요거는 오브젝트고 여기는 보드 DAO니까 여기 받아오는 것을 보드 DAO로 캐스팅하는 것이죠. 보드 DAO 뭐 캐스팅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드 DAO만 쓰는 게 아니에요. 보드 DAO만 쓰는 게 아니라 노티스 DAO도 써야 되고 멤버 DAO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DAO를 생성을 해서 이 DAO에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때에 그 서비스마다 DAO를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이때에 DAO 자체를 그 오브젝트로 받아서 캐스팅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아시겠죠? 캐스팅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짜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DAO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얘네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페이스를 한 게 만들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페이스 안에는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를 실행하는 게 나오고요. 서비스 안에 실행이 나오고 데이터를 받아서 세팅하는 세터가 한 게 있어야 돼요. DAO를 세팅하는 세터가 한 게 있어야 돼요. 이때 세터를 인터페이스로 만들다 보니 얘가 보드 리스트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도 하고 멤버 리스트 서비스도 하고 리스트 서비스 하는 거나 이런 데 전부 다 DAO를 받아야 되는데 DAO가 다 달라요. 아시겠죠? 다 다르니까 인터페이스를 할 때는 다 다르면 뭘 써라? 오브젝트를 써라. 되셨나요? 오브젝트를 쓰는 걸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드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받아서 인터페이스를 오브젝트로 받아서 사용하셔야 되고, 그 골뱅이 오버라이드 붙여놓은 곳은 이게 지금 인터페이스 인프리먼트에서 인터페이스 상속받은 메소드를 재구현 재정의해서 쓴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어노테이션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재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버라이드 붙여봤고요. 그러면은 이게 재정의한 게 맞으면 이제 오류가 안 나고요. 틀리면 오류가 나요. 그게 아니면,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 맞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받은 걸 캐스팅해서, 오브젝트를 받은 걸 캐스팅해서 넣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면은 DAO를 실행은 어떻게 하죠? 이 게시판 처리를 하는데 이제 DAO 처리, DB 처리는 여기서 DB 처리 할게요. DB 처리. 처리는 DB 처리, 그 리스트 DAO에서 리스트 메소드를 가져오잖아요. DAO 보드 DAO 한번 볼게요. 리턴널이 나와요. 리턴널이 나와서 실행하는 것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드 리스트 서비스에서 그냥 널로 하는 게 아니라 DB 처리를 해야 되니까 DAO. 이렇게 쓰는 거죠. DAO. list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시면 return DAO. list 메소드. 그럼 DB 처리를 하고 결과값을 리턴해 준다. 요 소스가 요렇게 만든 소스가 지금 이제 요렇게 만든 소스가 파일의 오픈 파일, 그 웹에서 JSP 프로젝트에서 SRC 밑에 컴 밑에 웹장 밑에 옛날에 짰던 프로그램입니다. DAO 밑에 서비스, 서비스 밑에 보드 리스트 서비스. 이걸 하시면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뉴에서 생성을 했어요. 생성해가지고 바로 쓰는 걸로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건 다 동일하죠. DAO.list, return DAO.list 맞나요? 예, 처리하는 건 동일한데 요것만 요거 집어넣을 때 new 여기서 안에서 생성하지 않는 게 상생하지 않고 밖에서 생성을 해서 넣어주는 세터를 만든 거예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요거는 옛날 거고요. 지금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거 리스트 서비스 요거 지금 거예요. 요거 처리하는 건 다 똑같아요. DAO.list 맞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뒤에 데이터를 세팅한 요 부분이 바뀌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밖에서 생성을 해서 넣어 준다가 바뀐 부분이에요. 바뀐 부분입니다. 그 옛날에는 여기 뒤에 변수 뒤에다가 equal에서 생성해서 넣어주는 걸로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됐죠? 되었나요? 그 뭐가 틀려졌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지금 요게 바뀐 거, 요거 지금 현재 겁니다. 현재 거, 그 요거 옛날 거 이렇게 옛날 거 지금 현재 거 생성해서 넣어준다. 여기는 밖에서 생성을 해요. 생성을 밖에서 하고 이렇게 넣어서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서 넣어준다. 되셨나요? 그 생성해서 넣어주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 처리하는 건 다 똑같아요. 처리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면 그 먼저 생성을 하고 생성된 거를 갖다가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예, 처리가 됩니다. 밖에서도 내가 원하는 DAU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쓰셨으면 요거 옛날 거는 이제 닫을게요. 닫고 이제 여기 세터를 이용해서 넣어주는 걸 바꿨고 그럼 초기 와서 맨 처음에 DAU 생성합니다. 생성해서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제 그 서비스 생성합니다. 생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쪽에 보시면 객체를 DAU의 객체를 찾아서 서비스에 넣어준다. 그 서비스도 찾아야 되겠죠. get 그 빈스 get 서비스를 찾는데 그 보드 슬래시 list.jsp를 찾으면 뭐가 나올 거예요? 보드 리스트 서비스가 나오겠죠. 되셨나요? 자, 저희가 이제 new board list 서비스를 생성을 해서 잠시 put 해가지고 빈스에다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빈스에 저장을 해놨는데 걔를 얘 이름으로 꺼내오면 이렇게 꺼내오면 그대로 이제 board list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객체에 해당이 되는 게 되는 거고 걔를 가지고 이제 가져오시면 요 안에 뭐가 있냐면 board list 서비스 안에는 set DAU가 있어요. DAU를 세팅하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라는 거예요? DAU 객체를 찾아서 서비스에 넣어주는 걸 쓰는 거예요. 서비스를 먼저 찾으면 넣어주는 메소드 set 있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set DAU가 보이세요. 맞죠? 이해되시죠? 보이세요.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그 만들어진 DAU를 어디다 저장해 놨을까요? 이렇게 빈스에 저장해 놨어요. 보드 DAU로. 그래서 찾아올 때 뭐로 찾아오시면 돼요? get DAU 메소드를 이용해서 보드 DAU를 넣어주면 보드 DAU가 되는 거죠. 생성한 보드 DAU를 넣어준다. 그러면 빈스에서 빈스 점 쓰시고요. 아, get DAU를 이용해서 문자열은 이제 보드 DAU. 보드 DAU 이렇게 해서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 되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우스가 되시면 얘 지금 그 언핸들도 그래서 여기 트라이 캐치를 쓰든지 아니면 이니 메소드이기 때문에 throws subl exception을 썼네요. 그냥 exception으로 바꿀게요. 아, 이니 메소드 원래 subl exception인데 생성할 때 subl exception을 쓸 거 그랬나 봐요. 그냥 exception으로 바꿔서 저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아, 빨간색 나요. 얘는 override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subl exception을 쓰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둘째 하나를 하셔야 되죠. 트라이 캐치 잡아주죠. 그냥 트라이 캐치 서라운드 트라이 캐치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걸 할게요. 아니면 세터에서 세터 이렇게 set DAO에서 이제 저희가 throws를 지우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일단 throws는 그냥 쓸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성하고 그 예외 처리에 대한 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트라이 캐치 잡았어요. 잡았고 요거는 이제 리스트에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빨간 줄이 뻑뻑뻑뻑뻑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들이 뭐가 없어서요. 이 여기 서비스 메소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요건 있죠. 서비스 메소드 요건 있어요. 요게 없는 거죠. 요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리스트 서비스는 해결했어요. 리스트 서비스에 세트 해가지고 뒤에 넣어서 이런 걸 쓰고 있다. 이 빈스에서 쓰고 있다. 자, 쓰고 있고요. 그러면 보드 리스트에서 했던 요거, 요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대로 복사하세요. 복사. 보드 리스트 서비스에서 DAU 선언하고 세트 만든 거 그대로 복사하세요. 복사하셨나요? 복사하셨죠? 네. 보드 리스트 서비스입니다. 복사하시고요. 보드 뷰 서비스 더블 클릭해 넣으세요. 자, 보드 뷰 서비스 빨간 줄 나오고 있는데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 맨 위에다가 클래스 바로 밑으로 붙여넣기 하세요. 저장하세요. 빨간 줄 없어졌죠? 예, 세터 만들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DAU 넣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요 DAU를 안 썼다고 나오죠? DB 처리. 여기서도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 뷰인데 DAU, DAU 점 쓰시고 DAU 점 뷰 메소드를 이용해서 호출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바로 리턴에서 넘겨주시는 걸로 하시면 되세요. 이제 DB 짰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 요 서비스가 여기 서비스에서도 쓴 거는 우리랑 똑같이 쓴 거고요. 요게 더 추가된 거죠. 요게 더 추가돼서 이제 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부 집어넣는 걸로 작성을 하신 거예요. 자, 업데이트 서비스 뷰 서비스 했으니까 라이트 서비스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라이트 서비스 클래스 바로 밑으로 붙여넣기 저장 맨 아래 널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return DAU.write 메소드 WLI write 메소드를 이용해서 리턴해 줘라. DAU까지 갈 수 있도록 DAU에 메소드를 호출한 거예요. 아시겠죠? 호출해서 사용하신 거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서비스 클래스 바로 밑으로 붙여넣기 DAU 선언하고 세터에서 집어넣는 걸 만들고요. 만드시고 널 지우고 DAU점 DAU점 지금 업데이트니까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해라. 됐죠. 물론 파라미터로 전달하고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저희는 그냥 썼어요. 흐름만 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자, 마지막 델리트 서비스. 델리트 서비스 위에다가 DAU 집어넣어 주세요. 널 지우고 DAU점 DAU점 델리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해 주세요. 자, 빨간 줄 다 해결했죠. 그래서 서비스 메소드를 얘가 상속받고 있는데 이 서비스 메소드를 이렇게 전부 다 요 다섯 개가 이 서비스 메소드를 상속받고 있어요. 이렇게 상속받고 있도록 짜놨는데 그 서비스 메소드는 두 가지 메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비스 메소드가 있고 두 번째는 set 메소드가 있어요. set DAU. 그래서 여기 없으면 오류가 난다. 아시겠죠? 그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들은 다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정의가 돼 있는 걸로 작성을 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되는데요. 자, 이제 그 서비스에다가 DAU를 집어넣는 것은 한 개만 집어넣었어요. 지금 리스트 서비스만 집어넣었는데 지금 서버가 실행이 되기 전에 세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init 메소드 init 메소드에서 보드 리스트 JSP만 여기에 리스트 서비스 부분만 리스트 서비스만 찾아서 집어넣었는데 다섯 개가 다 필요하니까 다섯 개 복사하시고 뷰 서비스를 찾아오면 뷰 서비스 그 보드 밑에 뭐 뷰.jsp URL을 집어넣으면 뷰 서비스가 나오겠죠. 요거랑 동일하게 생겨져 있는 요거죠. 생겨져 있는 찾아가서 꺼내오는 거는 얘를 꺼내오는 거죠. 얘. 얘를 꺼내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꺼내오면 이 안에 set DAU가 있어요. 걔를 이용해서 보드 DAU를 세팅한다. 되셨나요? 찾아가서 세팅하는 걸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write jsp 그 다음에 update jsp update jsp 그 다음에 delete jsp 한 개 만들어두면 다음부터 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기 때문에 한 개 만들 때가 되게 신경 쓰이고 힘들지 한 개 만들어서부터는 이게 패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복붙이에요. 복부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둡니다. 자,
작성을 해두시고요. 제가 이제 JSP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연결하는 것도 여러분들 지금 해보시면 되겠고요. 리스트섬 JSP 해가지고 리스트섬 JSP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자,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F4 킬러로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새로 고침 했어요. 하시면 여기 콘솔 보세요. 콘솔. 자, 네가 지금 제가 지금 한 리스트점 서블릿의 서비스 리스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전달된 건 널이고 DAO 갔다 오는 거 보이시죠? 서비스의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여기 DAO 갔다 오고 있어요. 아, 이해되시겠죠? DAO 갔다 오시고 요거는 지금 여기 찍은 거하고 여기 찍은 게 있는데 여기 뒤에 붙느냐 안 붙느냐가 있죠? 뒤에 붙어서 쓴 거는 제가 이제 서비스에서 직접 찍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스큐트 서비스를 때 찍은 거예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요거는 찍기 위해서 한번 쓴 건데 자동으로 찍으라고 시켜놓으니까 요렇게만 찍을 수 있도록 요거는 지우시면 되죠. 이제 지우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DAO까지 갔다 오네요.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DAO까지 갔다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라이트 글쓰기 점 글쓰기 폼 JSP에서 글쓰기 처리 쪽으로 보내보시면 이제 얘는 글쓰기 폼은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서비스를 가져와라 이건 이런 거는 안 써요. 아시겠죠? 안 쓰시니까 글쓰기 폼을 한 개 만들어 볼게요. 자, URL 찍어봐라 썼는데 앵커 태그 한 개 붙여서 앵커 태그. 자, 앵커 태그고요. 글쓰기를 이렇게 만드시고요. href 이꼬로 나중에 부트스트랩에서 버튼으로 만드는 거 쉽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btn이라고 붙여주면 클래스를 붙여주기만 하시면 돼요. 글쓰기는 writeform.jsp 뭐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writeform.jsp는 이게 url에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클릭하면 그 writeform.jsp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웹 컨텐츠 밑에 보드 밑에 여기다가 보드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하시고요. JSP 만들자. JSP 파일 클릭 만들자. writeform.jsp 엔터 만들자. 딴 건 모르겠고요. 글쓰기 폼이니까 여기다가 h1 태그 글쓰기 폼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서 폼 태그 한 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건 아시죠? 폼 태그 액션 부분은 이제 write.jsp 드디어 write.jsp가 나왔어요. 메소드 포스트 방식 포스트 방식으로 좀 넘겨주세요. 포스트 방식으로 넘겨주시고 뭐 버튼 한 개 만들면 서브밋이 일어나서 전송이라고 써주세요. 데이터가 넘어간다. 어디로 넘어가요? write.jsp로 넘어간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거 웹 표준화 할 때 다 배우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자바 쪽이 좀 고쳐졌을 뿐이고요. 웹 표준에 해당되는 거 적용해서 지금 넘기고 있어요. 전송하고 넘기시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콘솔이랑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콘솔이 어떻게 변하나 이런 걸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글쓰기 버튼이 나오고. 지금 버튼처럼 안 보이지만 앵커 태그가 나옵니다. 나오시고 클릭을 하시면 글쓰기 폼이 나오고 전송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404 오류가 나는 것은 이제 JSP가 없는 거죠. write.jsp를 안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되셨나요? 네. 네, 만듭니다. 그 만드는 처리는 이제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new 하세요. new 하시고 여기다 JSP 파일을 만드시는데 그 write 보드 안에 write.jsp 엔터 치세요. 그 얘네들은 자바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벅세페시 퍼센테이지 이제 DB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 실행을 하셔야 돼요. 서비스 실행은 그 생성을 해서 넣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넣는 걸로 바꾸셔야 한다. 이거 뭐랑 똑같으냐면 list.jsp예요. 여기 list.jsp랑 똑같아서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하시고 write.jsp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가져오기 붙여넣기 했어요. 예,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스큐트 서비스를 실행하는 거 맞고 이스큐트 서비스는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서 import 해주셔야 되고요. 이스큐트 실행하는데 bins에서 찾아오는 거 맞아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 bins com.web장의 메인에 컨트롤러의 bins
예, 리퀘스트 차 요거 처리하는 거 맞고요. 여기다 URL을 집어넣은 것도 똑같아요. URL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실질적으로는 받아서 처리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가짜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냥 널, 아시겠죠? 데이터 넘기지 않는 걸로. 이걸 이렇게 쓰시게 되면 타입이 무슨 타입이 나오죠? 인티저 타입이 나와요. INT. 그래서 INT 인서트가 됐다 안 됐다. INT로 잡아서 여기 리절트 정도로 리절트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됐죠? 그러면 이제 라이트하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자동으로. 자동으로 리스트로 이동해야 돼요. 자동으로 리스트로 이동시킨다. response, response.sendDirect, sendRedirect, list.jsp로 이동시킨다. 밑에 있는 거는 표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쓸면 의미가 없죠. delete, 지웁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실제적으로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다 new에서 집어넣었죠. new에서 집어넣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get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와서 그냥 주소만 넘기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생성은 안 되고 호출해서 사용하는 게 된다. 자, 이쪽에 write 좀 JSP를 이제 새로 침하세요. 하시면 양식을 다시 제출할 겁니까? 계속 누르시면 제출하고 하는데 이쪽에 DAO를 보시면 자, 라이트, DAO 라이트 쪽에 갔다 온거 보이시죠? 라이트 서비스 실행했고요. 라이트 갔다 와서 실행 결과는 0이에요. 물론 리턴 0 했기 때문에 0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리스트로 자동 이동시키는데 얘네들도 이제 바로 DAO까지 넘어가서 걔네들 가져온다 이런 거를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콘솔에서. 왜냐면 저희가 System.out.println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것도 한번 고쳐보시면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